안녕하세요, 레이블티입니다. 오늘은 제가 XFX에서 출시한 RX 7600XT 라디온 그래픽 카드를 여러분께 소개해드리려고 들고 왔는데요. 오늘 리뷰에서는 이 그래픽 카드의 디자인과 구성을 살펴보고요, 벤치마킹 결과, 클럭과 온도, 소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AF, MF 기능에 대해서도 담아봤으니까요,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선 제품 디테일 만나보러 가보시죠. 오늘의 주인공 퀵 309 코어 7600XT입니다. 가성비가 좋은 퀵 시리즈로 현재 SD컴 자체 리뷰 이벤트까지 진행하고 있어서 동급 제품들 중에서 가성비가 가장 좋은 모델 중 하나인데요. XFX 특유의 패키지와 그래픽카드만 간단히 제공되는 구성입니다. 모든 부분이 통일된 블랙 색상으로 깔끔한 느낌인데, 자세히 살펴보면 우선 90mm 펜 3개가 적용되어서 274mm의 긴 길이를 자랑하는 외관이 눈에 띕니다. LED가 적용되지 않은 올 블랙의 심플한 디자인으로 슈라우드는 플라스틱 소재로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마감 쪽에만 비스듬한 각도를 주어서 마감해두었고요. 전체적으로는 직선과 부드러운 곡선이 어우러져 있네요. 백플레이트는 메탈 소재로 견고하게 기판을 보호하는 역할을 해주도록 부착되어 있는 게 보입니다. 알루미늄 백플레이트의 맨 끝쪽에는 정 가운데에 라데온 로고를 배치해둔 모습이 보이고요. 슈라우드에 XFX 로고를 더해서 디자인을 완성하고 있습니다. 출력은 총 4개를 제공하며 두께는 2.5 슬롯, 약 50mm 두께를 갖는 제품입니다. DP와 HDMI 모두 2.1 최신 버전을 지원하는 것도 이번 라데온 7000 시리즈의 특징이죠. 카드의 전체적인 성능과 전력 소모량 대비 넉넉한 쿨링 솔루션과 크기를 갖는 제품이라고 평가할 수 있겠고요. 특히 3개의 쿨링팬을 통한 강력한 쿨링은 카드의 발열을 아주 손쉽게 제어할 수 있어서 정숙성이 기대됩니다. 히트파이프는 4개가 적용되어 있는 게 확인됩니다. 이 역시도 동급 카드 중에서는 가장 넉넉한 수준이라 할 수 있죠. 가장 많이 사용자에게 노출되는 측면은 XFX 특유의 심플하면서도 세련된 디자인을 느낄 수가 있는데요. 이러한 디자인은 XFX 전체 라인업의 디자인 아이덴티티를 그대로 계승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전력을 많이 먹는 카드는 아니지만 8핀 2개의 커넥터를 연결하도록 구성되어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외형을 살펴봤으니까 진면목이 되어줄 성능에 대해서 확인해볼 차례인데요. 가장 먼저 확인해본 건 3D 마크 타임스파이 결과입니다. 라이든 7700X가 조합된 라라랜드 시스템인데 총점 2069점이고 그래픽스 점수는 11791점 정도 나오네요. 테스트 중 온도를 살펴보면 60도 초반의 온도를 유지하며 안정적인 모습입니다. 이 벤치마크 테스트에서 GPU 클럭과 메모리 클럭을 한번 확인해보면 GPU 코어 클럭은 표기 클럭보다 살짝 높은 2860 정도를 유지하는 게 확인이 되고요. 메모리 클럭은 2200 중반을 고정적으로 유지해주는 게 확인됩니다. 스펙상으로도 동급 칩셋 제품군 중에서 클럭이 높은 편에 속하는 상급 제품인데요. 확실히 상대적으로 우수한 퍼포먼스를 기대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실제 게임인 사이버펑크 2077을 플레이해봤습니다. 카드의 타겟인 풀 HD 해상도의 울트라 옵션에서도 프레임이 잘 나와서 쾌적한 게임 플레이가 가능했습니다. 확실히 풀 HD 종결 카드의 모습을 잘 보여주었고요. 역시 고사양을 요구하는 스타필드에서도 동일 해상도 기준 풀 옵션 상태에서 쾌적한 플레이가 가능한 게 보입니다. 클럭은 2700 중반까지, 전력 소모량은 130W 수준을 기록하고 있네요. 이어서 살펴볼 부분은 온도인데요. 코어는 60도를, 가장 뜨거운 핫스팟도 80도를 넘지 않습니다. 높은 카드들은 일부 그래픽 카드 온도가 100도 가까이 가는 데 반해서 상당히 양호한 온도를 유지해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최근 가장 핫한 게임인 페럴드 플레이 결과입니다. 역시 풀 HD 풀옵션 환경의 플레이에서도 쾌적한 플레이가 가능한 수준인 평균 60프레임을 훨씬 상회하는 성능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오브젝트가 많은 거점에서도 충분한 기본 프레임을 얻어낼 수 있었다는 점이 인상적인 부분이고요. 장시간 플레이에도 드라이버 이슈나 그런 것들 없이 안정적인 플레이가 가능했습니다. 또한 동급 제품들 대비해서 월등히 많은 VRAM 용량은 스테이블 디퓨전 같이 메모리가 많이 요구되는 프로그램 구동 시에도 상당히 유용했습니다. 데이터를 취합해서 그래프로 한번 표현해본 결과인데요. 30분간 게임을 플레이하면서 살펴보면 평균과 최대 피크 모두 안정적인 온도를 유지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눈여겨볼 부분은 이때 쿨링팬이 최대 속도로 회전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최대 속도의 30% 수준만을 꾸준히 유지했고요. 실제로 상당히 조용한 35dB 수준을 게임 플레이 내내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조용한데도 충분한 쿨링 성능을 제공한다고 평가할 수 있죠. 다음은 올 1월 정식 공개된 라데온의 비밀병기인 AF, MF 효과를 살펴볼 차례입니다.
풀 HD 해상도에서 페럴드 풀옵션 플레이 화면을 보고 계신데요. 기본 프레임도 75프레임 가까이 나오지만 보통 2배 정도 보관된 AF-MF 효과를 좌측 상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듯이 웬만한 게임들에서 지원 여부와 관계없이 드라이버에서 프레임을 2배로 만들어주기 때문에 기능만 활성화해준다면 제품의 기본 체급에서 2단계 이상을 업그레이드하는 수준의 쾌적한 게임 플레이가 가능해집니다. 요즘 이 AF-MF 기능 사용하시는 분들 정말 많은 것 같더라고요. 이제 요약을 통해서 오늘의 리뷰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7600XT 그래픽카드 장점은 깔끔한 올 블랙 디자인과 준수한 성능의 쿨링과 소음의 밸런스, 트리플 A 게임도 풀 옵션으로 FHD 환경에서 게임 플레이할 수 있다는 점과 넉넉한 VRAM으로 게임 외의 활용도도 상당히 좋다는 점을 그 장점으로 꼽아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주인공 추천할 만한 대상을 꼽아보자면 HD 해상도의 고주사율 모니터를 사용 중인 게이머분들과 심플한 올 블랙 PC를 꾸미고 계신 분들, 그리고 많은 VRAM이 요구되는 작업을 하시는 분들께 오늘의 제품 추천할 수 있겠습니다. 총평입니다. 저는 별점 3개 줬는데요. 깔끔한 올 블랙 디자인과 강력한 쿨링 솔루션으로 동일 라인업에서 주목받을 만한 카드는 분명합니다. 특히 풀 HD급에서 트리플 A 게임도 풀 옵션이 가능한데 AF-MF까지 더하면 체급을 뛰어넘을 수는 있지만 RX 7600 대비해서 가격 경쟁력이 넘어야 할 산으로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리뷰 마칩니다. 더 좋은 제품들과 리뷰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